오늘은 컨텐츠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히 집을 구해야 하고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로 나온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시설, 비용,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만 딱 하나. 이 집이 조금은 섬뜩한, 남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이라는 곳은 그 집을 지나친 사람들의 모든 흔적과 사연을 오랫동안 간직한다고 하죠. 저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신 그 집이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 스쳐간 곳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대할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집이 말 못할, 예를 들면 너무나도 비통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사고부동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변을 당하거나 범죄 현장과 연관된 곳들을 따로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 외로 이런 사고들과 연관된 부동산도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단, 부동산법상 그 입주자에게 이곳은 사고부동산입니다라고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은요, 사고가 난 바로 그 직후에 들어오는 입주자에만 한합니다. 그 입주자가 나간 뒤에 들어오는 입주자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지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편법이 바로 입주 조작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잠깐 동안 대포 입주를 시킨 뒤에 그 부동산을 세탁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던 집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거죠. 일본의 한 부동산 사이트에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맨션 918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한적한 주택가, 도쿄만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지하철 시오미역에 준공된 최신식 맨션입니다. 애완동물 사육 가능하고 산책 가능한 산책로를 갖췄으며 바다도 가까이 있는 환경 좋은 곳입니다. 시스템 키친에 욕실, 건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보안 장치에 CCTV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TV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문에 자동 잠금 장치가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보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도 안심. 지금이라면 무려 중개료도 받지 않고 보증인 필요 없습니다. 저렴한 이사 비용으로 곧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혼자 살면서 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역세권에 비용까지 저렴하다? 정말 이만한 집이 없을 것입니다. 덜컥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맨션 918호를 사고 부동산 사이트에 한 번만 검색해 본다면, 그래서 그 숨은 사연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1년 전인 2008년, 이 맨션 918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일본 도쿄의 고토 지역에 있는 한 맨션에 살고 있던 여성 아사코는 퇴근 후 저녁 8시 45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늘 문을 열면 반겨주던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었어요. 평소 서로에게 문자로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이미 언니는 동생에게 집에 먼저 도착했다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실내등도 켜져 있었고요. 동생이 쇼핑해온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니 집에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화장실에 가보고 온 방을 다 뒤져봤는데요. 동생이 없었어요.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에 잠시 소파에 앉아서 동생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내용에.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 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들이 당시에 9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9층부터 1층까지 모두 돌아다녔다고 해요. 맨션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언니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과 복도에 떨어져 있는 동생의 귀걸이, 그리고 동생이 늘 사용하던 코트, 지갑, 핸드백들이 사라졌다는 걸 눈치챈 거죠. 동생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런 소지품들이 있어야 하고 분명히 아침에 입고 나간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부엌에서 늘 사용하던 칼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핏자국이었습니다. 잡지, 세탁기 문에도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요. 경찰에게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아사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각이 밤 9시 27분이었어요. 현장 감식을 하면서 CCTV 화면을 조사했던 경찰은 오후 7시 28분에 집으로 올라가는 아사코의 동생 로리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에서 발견됐던 당시의 그 혈흔으로 봐서는 그녀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였는데요. 맨션 CCTV 어디에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은 거죠. 루리카를 납치한 범인이 맨션 안에 있다고 확신을 한 경찰은 입주민들을 한 명 한 명 탐문했습니다. 120가구를 수색하고 수색견까지 동원을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루리카 사건을 신이 숨겼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보았지만 결국 루리카와 그녀를 납치한 범인이 맨션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쪽에 가장 많이 무게가 실렸어요. 만약에 그녀가 살해가 됐다면 이 맨션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범인은 그녀의 시신을 어떤 방법으로든 반출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맨션은 사방이 봉쇄되었고요. 모든 입주민들은 출입할 때 호수와 자신의 이름을 다 확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은 입주민 120명과 실종자 주변인 50명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루리카의 집인 916호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션의 모든 입주 가구를 수색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시신을 외부로 반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은 쓰레기 배출일에 맞춰 약 300여 개의 쓰레기 봉투를 모두 뜯어봤지만 역시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루리카와 그녀를 납치한 범인이 이 맨션 안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CCTV의 사각지대만을 따라 맨션 밖으로 끌려나갔던 건 아닐까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러 루리카의 실종 36일째가 되던 5월 24일 이 맨션 918호의 입주자였던 33살 호시지마 타카노리가 거주침입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차마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납치해서 죽였고 시신을 처리해서 하숙으로 흘려보냈다는 믿기 힘든 자백이었습니다. 놀람도 잠시 경찰들은 다시 한 번 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백만 가지고는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하수구에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색 나흘째 되던 2008년 5월 28일 경찰은 아파트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편의점 주변의 하수도에서 약 4cm의 뼈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플라스틱 카드 조각. 그곳에는 선명하게 토조 루리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뼈 조각은 루리카의 갈비뼈의 일부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호시지마 타카노리는 시체 손괴 유기 및 강도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그렇다면 호시지마 타카노리는 어떻게 경찰에게 첫 체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문 채취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지문 채취를 했던 것이 4월 20일이었어요. 물론 이때 호시지마도 지문 채취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느라 지문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916호 루리카의 집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약 1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은 다시 한번 지문 채취를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어요.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호시지마 타카누리의 지문이 아주 잘 회복이 되면서 확보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경찰이 그를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범인 호시지마 타카누리는 당시 이 맨션의 918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달 전부터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916호를 관찰해왔었죠. 그는 주로 전기 계량기가 올라가고 멈추는 시간대를 파악하면서 916호의 젊은 여인이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을 해왔습니다. 철저히 계획적이었죠. 그가 D-Day로 정했던 4월 18일 금요일, 이미 루리카가 집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는 현관에 숨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여성을 납치한 후에 자신의 성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현관에 숨은 지 1시간가량이 지나고요. 루리카는 언니보다 먼저 맨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문자를 보내죠. 그녀가 현관문을 열쇠를 열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시지마는 그녀를 덮쳐 916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호시지마는 그 집에서 흉기를 찾아서 루리카를 위협했고요.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에 손을 묶어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다시 루리카의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과 부엌에 남아있었던 자신의 핏자국들을 지우고 돌아갔습니다. 언니 아사코가 도착한 시각은 루리카가 납치되고도 1시간 반가량이나 지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신고는 당일에 이루어졌고 경찰도 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밤 10시 20분쯤에 맨션 곳곳을 돌아다니던 경찰은 916호의 문을 두드렸고요. 범인은 문을 열지 못한 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루리카를 살려뒀다간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범인은 루리카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녀는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범인이 뒷수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이 혹시 궁금하다고 하셔도 심약자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글로 보기에도 조금 힘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루리카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하수구에서 발견된 그녀의 뼈 조각과 이름이 써있는 카드 조각만이 그날의 일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호시지마 타카누리,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게임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꽤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로 이곳저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약간의 결벽증이 있는 성격이었던 그는 키보드를 만질 때도 장갑을 꼈었고요. 대중교통이 싫어서 택시만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부모의 실수로 화상을 입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여자 또한 사귈 수 없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내 생각을 100% 들어주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그녀의 성격을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덮어쓰기를 하려 했다. 그렇게 나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납치를 해보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 이 여자를 방해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죽이게 된 것 같다. 검찰은 호시지마 타카노리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고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시지마는 피해자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으며 경찰이 오고 간 뒤에는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그에게는 교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살해 피해자가 4명 이상이어야만 사형 구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형을 끌어내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일본의 대법원 판결, 나가야마 사건 판결이라고 불리우는 사형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일으킨 범죄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 명을 살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시지마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반성을 깊게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사형시켜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살해 피해자의 수는 사형이라는 판결의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극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1983년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 피해자의 숫자는 중요하며 분명 그 수가 많은 사안은 상황을 달리한다. 방법의 집요함과 잔악성도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살해 행위에 비해 그 이후에 처리했던 끔찍한 방식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생 동안 자신의 죄값에 대해 생각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최종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호시지마 타카노리,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을 하고 기자들이 맨션에 있는 입주자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이 호시지마도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는 이 인터뷰에서 저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제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맨션 1층에 있던 불안한 표정의 피해자의 아버지를 보고도 자신은 혼자 살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따님을 꼭 찾으시길 바란다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중간에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머리에 물을 묻히고 샤워하다가 급히 나온 척을 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재차 방문을 해서 맨션 입주자의 집을 하나씩 수색할 때에도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는 상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것도 열어보실래요? 라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뒤졌던 상자에서 이것저것 복잡한 뭐 물건 CD 뭐 이런 잡동사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차피 저것도 열어봤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지목했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 그 맨션에서 살게 된 이유는요, 다른 어떤 곳보다 방범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보안이 좋은 곳을 골랐을 거고요. 평상시에 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서로 계속해서 보고를 할 만큼 안전에 신경을 쓰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들의 맨션,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믿었던 그 맨션, 그것도 바로 한 집 건너 다음 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 잔혹하게 자신들을 공격해 올 줄은, 그리고 그것을 몰래 계획해 왔을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범인의 범행 대상은요, 루리카가 아닌 그녀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루리카의 유족들은 법정에 그녀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변을 당하는 순간까지 범인의 얼굴조차 모른 채로 정말 어느 평범한 날 느닷없이 끌려갔던 그녀가 이렇게라도 범인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인 앞에서 예쁘게 미소 지은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린 모든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맨션 918호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부동산 세탁으로 깨끗해질 만큼 아무 일도 아니었겠지만 918호 그리고 루리카가 살던 916호는 가족들에게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장소일 것입니다. 오늘은 2008년 4월 일본 도쿄 고토구의 한 맨션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